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푸드나무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드나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푸드나무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푸드테크 업체로 닭가슴살, 가공식품 등 다이어트 및 간편 건강식품의 유통과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랭킹닷컴, 뭐 개근질마크, 뭐 이런 쪽, 피키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앤쿡, 뭐 이런 쪽 등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브랜드로는 맛있는 닭, 맛있닭, 그리고 인메이트, 러브잇 뭐 이런 쪽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해서 이런 쪽도 한번 수산 테마도 한번 이루면서 뭐 이런 쪽도 한번 등락도 이어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매출액 1,172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1,912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2,172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20년도 66억, 2021년도에는 15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고, 작년에 21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63억, 2021년도에는 3억 또 감소를 했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33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됐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감소를 하고 적자를 좀 전환됐던 상황인데, 올해 1분기 실적도 다소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향후에 뭐 실적은 뭐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해당 좀뭐 부채 비율 보면은 120%대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 유보율은 1,400%대 이상 좀 나타내면서 우선 투자는 뭐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이 종목 내 제가 실적 뭐 관련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니고요. 시류에 맞는 재료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재무 이 정도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수급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보시면은 외국인 한눈에 봐도 순매수가 좀더 많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6,800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매수 매도 반복이 됐는데 매도가 더 많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43,000주 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을 보면은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튼 계속 순매수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7,000주 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에서 일단은 매수가 유입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뭐 사모펀드 뭐 입질 매수 정도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급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뉴스플로우를 좀 보겠습니다. 푸드나무 533조 시장 배양률, 미국 USDA의 허용, 사상 최대 실적 청신호 뭐 이런 쪽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까 적자였는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재료가 붙어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좋은 뉴스 바닷가에서 다시 형성이 되면서 또 거래 대금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닷권 탈피하러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9,800원 이 수준까지도 있었던 주가가요, 반토막 이상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기간 조정까지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뭐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여지없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해서 거래도 다시 한번 터뜨리면서 바닥권 탈피하러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중요 라인인, 네, 보시면은 중요 라인 선을 지금 돌파를 지금 했습니다. 오늘자로 해서 돌파를 했고, 다만 위에 여기 저항 라인 좀 있기 때문에 바로 상한가는 안착을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등락을 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급상승 이후에 한 번에 또 눌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눌림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관련해서 그러면은요,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수는요, 장중에 또 장 마감 전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큰 폭의 레인지로 해서 분할 매수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좋은 수익은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레인지 폭을 좀 넓히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 보시면 11,400원 전후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11,400원 전후 정도에서 1차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 9,9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 이 정도 레인지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요, 1차 매수 가격은 11,40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요 9,90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말씀드렸던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요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2차 매수까지 시장 하락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푸드나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변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간혹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장 마감 3시 반까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은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당일 중요 시황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과 장중, 당일 주도주,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사진으로 직접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런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당일 주도주로 또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당일 한 종목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에 꼭 참여하셔서 힘든 하루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